올해 수확된 회콩입니다. 이 회콩으로 회두부가 만들어졌고요. 이쪽에서는 식혜가 만들어져서 식히는 중입니다. 여기는 청국비울 콩을 삶는 중입니다. 한 2시간 정도 삶아야 됩니다. 아침 저녁으로 이 가마솥에서 두부가 만들어지고, 예전에 자루에 넣고 짜던 방식에서 탈수기에서 콩물과 비지를 불려냅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가마솥은 짜낸 콩물을 염들이는 가마솥입니다. 이 믹서기는 콩물 내리는 기구이고요. 두부 성형하는 나무 틀입니다. 올해 콩 작황은 좋습니다.